요양병원 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정부가 급하게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. 먼저 통째로 코호트 격리하는 대신에 확진자와 음성 환자를 따로 분리하기로 했는데 이 새 대책 때문에 오히려 병원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. 공국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휠체어에 앉은 환자를 구급차에 태웁니다. 코로나19에 감염된 요양병원 환자를 치료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. 이 요양병원은 환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를 제외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. 확진자와 음성 환자를 같은 병원에 두는 동일 집단 격리 대신 한 집단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분리한다는 방역당국 대책에 따르는 겁니다. 이 요양병원은 한 달 전 점수검사 땐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관련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었습니다. 확진 환자 1명을 인근 조선대병원 등으로 옮겼고 남은 확진 환자도 다른 시도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할 계획입니다. 오늘 가실 분이 뭐 35명이라나요? 네.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됐다. 지금 나이가 지금 아흔이 되셨는데. 문제는 병원에 남은 240명에 이르는 음성 환자입니다. 추가 감염을 막으려고 비접촉 음성 환자 중심으로 환자의 30%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이지만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. 거기서 음성 1차 나왔지만 또 계시다가 잠복기가 있으니까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또 저희까지 또 피해를 볼. 광주시는 다른 요양병원들과 병상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. 뒤늦게 대책이 나오다 보니 병상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.